어느날 갑자기 집이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의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대한 재산권 문제가 달렸는데도 개발직으로 지정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사업이 비밀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 설명회도 소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공공의 이름을 달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단지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한 원주시 반곡동의 한 마을. b i Kang, s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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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곳은 지난 2019년 민간 시행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넣으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0년 11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가 있을 때까지 투기 등을 우려해 사업은 보완에 붙여졌고 주민들은 자신의 집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이게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체 일체 비밀하에 진행을 한다는 거죠. 주민 설명회도 주민들이 알수 있을 만큼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시 행사가 2021년에 제출한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문서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고지된 건 강원도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과 신문 광고,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로 관련 주민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곳도 주민들이 사는 곳과 한참 떨어진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앞이었습니다. 우편도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 운 좋게 알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참가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설명회에는 한 명의 주민만 참석했는데 법률상 의무적으로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응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남은 건 보상 협의에 응하는 것뿐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 감정 평가 방법 등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재산권 침해를 앞두고도 비밀스러운 사업 진행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오늘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